11번째 게임은 도시의 교통수단입니다. 도시 내부의 교통수단인데, 종류의 버스나 택시, 특히 지하철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을 제시하는 게 주제입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스카이트렌이라고 하는 도시 내에 이렇게 보면 이제 허공이죠. 허공에 레일을 깔고 허공을 따라서 달리는 어떤 이런 교통수단을 제시한 곳이 있었습니다. 이게 자기부상 메커니즘을 이용한 건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상용화될 수 없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시간이 벌써 한 6년, 7년 지났는데 그 사이 기술의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 당시에는 초전도체 가격이 굉장히 비쌌어요. 물론 지금도 비싸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자기 부상 시스템에 초전도 물질을 활용하는 어떤 기회 비용이 너무 높았다는 것이 하나의 문제였고, 또 다른 문제는 이 당시만 하더라도 AI 기술이란 게 없었어요. 그래서 교통 시스템을 가장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운송 시각이죠. 운송 시각을 가장 효율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 설치와 운용 비용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벌써 한 5, 6년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이제 기술적 상황이 많이 바뀐 상황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상세 정보 페이지를 보시면은 저희가 설계도라든가 기술적 사양을 다 제공을 합니다. 제공을 하니까 그 사양 설계도를 기반으로 하여 그보다 개선된 모형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10분의 1 축소 모형을 제작해서 제시하고, 특히 각 차량의 운행 시각, 그죠? 언제 출발하고 언제 도착하고, 이것을 AI 기술을 적용해서 어떻게 최적화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과 알고리즘을 정확히 기술하고 작성하는 것이 이 게임의 주제입니다. 상당히 재밌는 주제이죠. 또 그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 효용이 있는지까지 제시하게 되면 더더욱 좋겠죠. 그것이 11번 도시 내 교통수단, 특히 지하철을 대체할 교통수단인데 환경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지하철이 없죠. 지하철이 없습니다만은 일단 적용하는 제주도 지역에를 기준으로 하여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이 게임의 주제입니다.